공원의 미치광이 프란시스코 페레이라. 브라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이모에게 성적 학대를 당해 가슴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애인과 성관계 도중 심하게 때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가학적 성향이었다. 이런 성향은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들을 강간하고 살인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97년부터 98년까지 브라질의 한 공원에서 모두 11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했는데, 범행 수법은 여성들에게 모델 에이전트라며 접근하여 공원에서 사진 촬영을 하자고 꼬셔 공원 깊숙한 곳으로 데려간 후 여성들을 구타, 강간하고 목 졸라 살해했던 것이었다. 경찰은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여 전단지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어 체포하게 되었다. 재판에서 10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26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브라질 법률상 구금 가능 기간이 최장 30년이기 때문에 2028년 8월에 석방 예정이라고 한다.